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간 거 이렇게 딱 보면서 다른 나라도 많이 올랐을까라고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반등이 잘 왔어?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5% 정도 저점대비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3위에요. 미국보다 반등이 더 셌어. 오, 좋다. 근데 우리 위에 누가 있느냐? 그 아르헨티나랑 멕시코가 있거든. 얘들은 낄 수가 없잖아, 여기에. 얘들은 여기 끼면 안 되죠. 26% 상승이지 뭐 화폐 가치가 마이너스 90%여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이 의미가 있나, 얘네? 이거 의미 없죠. 멕시코도 의미 없죠, 별로. 그러면 여기 빼면은 한국이 그나마 지금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주식이 반등이 엄청 셌대요. 선진국 대비해서 지수 반등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게 급등을 많이 했잖아. 떡락도 많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세게 온 게 아닐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심했고 급락도 심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센 거 아닌가 아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맞습니다. 혹시 그 펜을 살려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펜이 1, 2, 3, 4여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살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불편하네. 네, 우리가 평소에 1, 2, 3, 4번을 쓰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 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1, 2, 3, 4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아,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편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높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높다라기보다는 골이 깊어서 그렇다. 골이 너무 깊어. 골이 깊어서 반등도 세게 오는 거 아닐까? 비트코인이 지금 골이 더 깊죠? 골이 깊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골이 더 깊으니까 반등이 거의 40% 올라왔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국도 골이 깊어서 반등이 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게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반등이 오니까 우리들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매도하던데? 아, 그래? 야, 이거 맞냐? 그 개미들아, 이거 맞아? 주식 팔고 곧버스에 물려가고, 야, 주식은 망했어! 하고 채권으로 몰려가. 아, 아니! 빠질 거다? 버텨야지. 주식하는 개미들. 역시 반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래서 자. 개인 순 매매 규모 보면은, 채권 쪽으로 많이 좀 몰아가고 있거든요. 한파동 더 빠지기 직전에 반등이다. 이 기회에 하방 베팅하자. 네네. 다 하방 베팅했네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 매수가 거의 뭐 6조 8천억인가 정도 됐는데 대략적으로 7조 정도 매수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7조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점에 그 개미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반대매매가 역시 이래서 참 무섭습니다.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좀 오늘은 근데 좀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마이너스 쳤다. 근데 저 마이너스가 이거 장난이 없네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야 큰일 났어. 야, 그 반등 온다 매도해 했더니 야 15% 올랐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가? 지수 많이 올랐는데? 라고 했지만 다시 샀지만 오늘 조정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골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도 좀 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전문가들 의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가져온 뉴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대세라더라고요. 역전세. 그렇죠. 역전세 엄청 많아요. 역전세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맞아요. 현상이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차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야, 월세를 주면 안 될까? 요즘에 그 금리 겁나 올라가지고 내가 이거 대출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약간 그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나머지 채익만큼을 이제 역공하는 그 집주인이 그 전세자에게 돈을 주는 그런 이제 역전세가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였으면 아싸리 집을 터트려버려가지고 날려버리지 않을까. 집 가져가라. 이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뭐 아파트 가격이 8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줬었는데 이게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값보다 이제 전세 비용이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이제 월세로 받는 이런 역전세가 좀 등장을 했다고 해서 신기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부동산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이슈화 되는 게 이제 마스크,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 벗었잖아요. 그쵸.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면서 뭐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착용하지 말아야 되는 곳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그런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백화점을 갔는데 네네. 저 빼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잡스 형이
저보고 마스크 끼라고 하셨어요. 남들 다 끼니까. 야, 아직 다 낀다, 야. 하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마스크를 낀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벗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 아파트나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지님은 아지님 벗고 있었는데 나 혼자 벗고 있었다. 네, 남들이 다 귀찮아하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도 다 마스크를 꼈어. 왠지 알아? 화장하기 싫거든. 여성분들이 대다수 물건 파시잖아요. 이거 화장하기 싫으신지 혹은 이제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원하시는지 마스크를 안 벗더라고. 그럼 역으로 화장품 매장 매출은 급증했겠네요. 왜요? 그 이제는 마스크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을 해야 되거든. 아, 그렇지. 예전에는 그 눈만 조금 이쁘게 화장했으면 됐는데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이제 그 잡티까지 제거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화장품들, 또 화장품들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네. 새로운 화장품들도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제 화장품 가게들이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화장품 관련주 뭐 있지? 올리브영? 올리브영? 네, 그 랄라블랑은 랄라블라 망했고요. 네네. 올리브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요즘에